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2022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개회식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 장현국 의장은 정책토론회는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값진 시간이라며 민주주의 공론회장이 갖는 의미를 살려 다양한 정책 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토론회 대축제라는 민주주의 공론회장에 가지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생각, 그 다음에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다 보면 더 나은 삶을 향한 우리의 정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개회식 이후 치러진 정책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 폭력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돼 교육청, 교사,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 교류도 이뤄졌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오는 4월 1일까지 토론장 내 참석자를 제한하고 경기도의회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진행하는 온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며 온라인을 통해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책 결정에 앞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정책 토론회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작년 한 해만 총 100건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